말라기 4장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보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말라기서를 그래도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 구약을 차례대로 묵상해 오면서 구약의 마지막 장을 본다 하는 것이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그 심정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라기 4장의 내용이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짧은 이 6절의 말씀 속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당신의 모든 백성들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구약의 마지막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올 이 신약의 모든 시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되는데 그 날은 오늘 이렇게 말하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긍휼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심판은 언제 있을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 땅의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이 구약 이때부터 앞으로 다가오게 될 2천 수백 년, 또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될지 모르는 이 역사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년이 하루와 같다, 그런 말씀 우리가 알지요. 또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의 천년과 같다.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뭐 헤아릴 수도 없고 정말 그때의 그 오랜 세월을 우리가는 뭐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딱 이틀이 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심판의 날이 가까워 왔다. 이틀이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온 세상이 난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온갖 죄악 속에서 그냥 그야말로 그 옛날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받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저리 가라는 식으로 이 세상이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틀이 지났습니다. 글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흘을 허락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과학자들도, 제가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지구의 생태계와 지구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지금은
아무리 점수를 잘 줘도 지금은 12시 1분 전입니다. 이 마지막의 심판, 이 모든 지구의 재앙이 이제 일어나서 인생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도 지금은 자정, 마지막 심판, 멸망이 있기 1분 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바보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현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저 히히 낙낙,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그저 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욕심을 따라, 그저 우리의 계획을 따라 그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비가 쏟아지는 그날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 속에서 흥청망청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와 똑같은 것이 이 마지막 세대다. 우리는 노아 그러면 벌써 그게 몇 년 전이야, 수천 년 전 얘기 같지만 지금 예수님은 불과 며칠 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인자가 임하는 그날은 롯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지금 불이 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쏟아지는 그 순간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롯이 자기 가족들에게조차 간절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우리가 이 도성을 떠나야 된다고 할 때에 그들은 장인들은 농담하지 마세요,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이 시대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잘 실감이 안 나시죠? 우리는 그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이 그와 똑같다. 그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날이 언젠지는 모릅니다. 이날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게 되는 그날, 그날이 지금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게 전혀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날이 다가오게 되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조개가 뜰 것이라. 인생의 죄악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함입니다. 교만한 우리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까지 부어주셨지만은 우리 인생이 교만해가지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그 소식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그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제가 엊그제도 그 말씀 드렸죠. 이 세상에 선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누굽니까? 악인은 누구입니까? 무엇으로 나는 의인이요 나는 악인이라고 말합니까? 무엇으로 구분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진실로 경외하는 자. 참 너무 막연한 것 같잖아요. 아니 도대체 그럼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너희는 나를 경외하는 자가 되지 못하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을 받으라. 나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그 당시에도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간단 말입니까? 그러잖아요. 네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 뭐 말이죠?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해서 주님께 나오는 인생, 그게 어떤 삶이겠어요? 언제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혹시라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은 아닙니까? 하는 그 생각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슨 뭐 율법을 지켜야 한다, 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역할 수 있습니까? 박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어쨌든 율법의 시대는 벌써 2000년 전에 지나갔다고들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온 것이 벌써 수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그렇다고 하십시다. 그때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더 메말랐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슬프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은 다 지푸라기처럼 다 살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 돼 말하죠. 그러면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만, 물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 오십니까? 의로운 해가 오십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이 해는 우리의 신랑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신부를 찾아 오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떠오르는 해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의 질병에서 낫고 안 낫고 뭐 세상에서 무슨 축복을 받고 안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신랑이 나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랑이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나의 가슴 속에,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하잖아요.
이제는 벌써 여름이 돼갑니다만 우리 추운 겨울을 지나다가 따뜻한 봄날에 우리가 지난번에 야베야베에 드릴 때에 그 따뜻한 햇살 받기 위해서 다들 천막에서 피해가지고 오히려 바깥에서 우리가 앉았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햇살 주님이 특별히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께로 나갔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핍박할 때에 우리 주님의 친구가 되었던 사람들, 우리의 심령도 나도 우리 주님 앞으로 주님의 친구로, 아니 주님의 신부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우리가 예수,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세상에 내가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우리는 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어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라.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걸 어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서러움이 더 많아요. 핍박이 더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는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의 종으로 세상 사람들로 그냥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 말씀과 이 소망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말했어요. 너의 발바닥 밑에 때와 같다, 죄와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속에 낙심하지 마세요.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내 자신이 너무너무 보잘것없이 보여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들에게는, 그 당시 구약의 그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토라, 모세 오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향한 너무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며 우리는 또한 얼마나 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그 율법도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꼭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내가 너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가 너희에게
나의 마음, 내 심장을 쏟아부어 주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이게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조금씩이라도 기억하기 시작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팍하고 못나고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불충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당자가 이 세상 속에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모든 걸 탕진하고 어느 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을 기억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 아버지를 기억할 때 그래 좋다, 내가 아들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서 분군으로 내가 일을 하더라도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든 믿음이든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그리고 친히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씻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의인되게 하시고 나를 우리 주님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부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믿는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틀입니다. 첫날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신다 하십니다. 이 엘리야는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불로서 우리에게 세례 주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라기 마지막 말씀, 말라기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기에서 우리는 알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효도하지 못했던 자녀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너의 아버지인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어머니 주일로 지냈지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내 사랑과 내 은혜를 알고 이 은미된 애비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나를 밟고 나의 피를 의지하고 나의 생명을 의지해서 너희가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이잖아요.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정말로 그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를 때에 교만한 자가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초계같이 지푸라기같이 사라질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지금 오늘 이 말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내 자녀, 내 자식들이 내게로 돌이켜 내게로 나와야 한다. 이것만이 너희의 살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 자신도 너무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네가 네 자녀에게 내 사랑을 전해주라. 네가 내게로 나온 것처럼 네 자녀들도 내게로 오게 하라. 그거잖아요. 사실은 이보다도 더 큰 사명이 없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오랜 세월 동안은 하나님을 섬기며 왔는데 아직까지도 내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오 주님, 어떡합니까? 내 자녀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씀은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의 제자로 삼으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부탁과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주님의 그 간절한 당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쳐 너희를 내게로 오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주님의 이 크신 은혜를 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인생이 되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 말라기를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한결같은 말씀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 또한 모세에게 명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지금 저희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찢어쓰고 쏟아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쏟으시며 부어주시며 확증하여 주시며 나는 너희의 신랑이요 너희는 나의 신부다. 나는 너희에게 떠오르는 의로운 해와 같아서 너희들에게 나의 이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이 생명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빛 안에서 송아지처럼 뛰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 주신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실 것입니다. 네 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네가 나의 말을, 네가 나의 사랑을, 네가 너를 찾아온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날마다 아버지 주의 병에 눈물을 담아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십니다. 주여!